거예요. 많이 못 잡았어요. 이날 다른 사냥꾼의 낙지 수확량은 10마리에 그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냥꾼은 과연 얼마나 잡았을까요? 기대됩니다. 무려 30마리를 잡았습니다. 야~ 평균의 3배는 달하는 수치죠. 무덤 2개 중에 하나는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코너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 사냥의 백미는 시식이다. 시식. 저는 늘 알고 삽니다. 네. 먹으러 다니는 거죠, 뭐. 열심히 씹어야 돼요. 이날 사냥꾼이 저에게 선사한 요리는 낙지 호롱구이인데요. 아, 저거 일반적으로 나갔었는데. 나무 젓가락을 이용한 것과 달랐습니다.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향이 더 은은하더라고요. 아, 맛있어요. 시식이 아니라 만찬인데요. 숯에 구웠기 때문에 맛도 담백하고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먹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원래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잘 먹어요. 먹기라도 해야죠. 힘들었던 뭐 그런 상황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없었어요? 네.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면서 네. 내가 이 스케이트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힘들었기 때문에. 낙지 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바다에 있는 거라 네. 뭐 오늘 못 잡으면 뭐 내일 잡아도 되니까요. 아, 되게 맘 편히 사시네요. 바다가 주는 선물에 만족하며 그런 바다를 지켜가고 있는 이종규 씨. 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당신이 굉장한 전설의 사냥꾼입니다. 아. 신기한 방법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낙지 요 녀석들이 무슨 네. 생각을 하고 사나 유심히 관찰을 해가지고 이 무덤이 나온 거잖아요. 생각까지.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네. 정말 예전 조상님들의 예. 그 방식이 예. 정말 저는 이번에 신기한 걸 느꼈고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스피드가 많이 떨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 낙지한테 졌다니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 거기서 먹는 정말 신선한 낙지는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뭐 예. 잡을 줄은 몰라도 저도 먹을 줄은 아는데 봄에는 쭈꾸미라고 그러고요. 가을에는 낙지라고 하잖아요. 네. 자, 요즘 말이죠. 서해에는 이 낙지만큼이나 잘 잡히는 게 있다고 하는데 바로 갑오징어라고 하거든요. 오징어도 맛있잖아요. 자, 현장에 지금 홍경 씨가 나가 있는데 또 홍경 씨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홍경 씨. 오징어 중에 갑이죠. 자, 야. 바다 위에 또 이렇게 바다. 배를 띄우고 있는데요. 네, 저는 지금 서해안 갑오징어 배 위에 나와 있습니다. 아, 날씨도 좋고요. 생방송으로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아마 갑오징어 올라오는 거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제가 한 분이 2시간 동안 잡은 갑오징어와 쭈꾸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이거 정말 한 분이요. 2시간 안에 이렇게 많이 잡은 거예요. 이렇게 이야.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까? 오호호. 놀라셨죠? 얼마나 많이 잡는지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못 믿으실 테니까 물어볼게요. 반나절에 몇 마리 잡으신다고요? 100마리 정도 잡아요. 어머, 100마리? 거짓말 마시고요. 진짜 정말이에요. 초보자는요? 50마리. 어머나. 그렇게 많이 잡아서 그럼 뭐 하세요? 아니 먹어야죠. 집에 가족분도 기다리고 이웃사촌들도 많은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눈바지에 기다리는 몇 명인데 저희도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야 금방 잡아가자. 기다려. 기다려 하셨는데 저는 못 기다려요. 왜냐 지금 이렇게 막 잡아 올리는 거 보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아, 맛있는 냄새가 이곳에서 짜잔! 모락모락 따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갑오징어가 통째로 들어갔어요. 아, 이거 절 위에 준비된 건가요? 예. 세상에. 야. 여러분, 저희 고문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시는 거예요? 탱글탱글탱글. 먹어볼게요. 네. 아. 어때요? 말을 하지를 말아요. 야들야들하다. 하시는 거예요. 아, 최근 들어 3년 만에 이렇게 대풍입니다. 갑오징어가. 아. 손님들이 오시는 분들이 너무들 좋아하시고 다들 즐거워하시고 있습니다. 선장으로서 매우 만족합니다. 국물 한 번만 맛봐도 돼요? 아유, 국물 맛있죠. 저 지금 그 뒤에 그럼 오징어 잡히시는 거 좀 보고 계세요. 저는 국물 한 번만. 홍경 씨 오늘은 먹으러 가셨네요. 아우. 좋습니다. 자, 해양수산부에서는요 9월 제철 수산물 중 하나로 갑오징어를 선택했다고 하죠. 예. 고단백 저칼로리 음식입니다. 환절기에 갑오징어 드시고요 건강 챙겨보세요. 네, 지금까지 홍경이었습니다. 네.
아유, 참 갑오징어가 풍년이네요. 영양도 뭐 풍부하다고 하잖아요. 예. 이렇게 많이 잡혔을 때 좀 네. 원 없이 라면 국물에다가 풍덩 넣어서 좀 끓여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홍은경 씨가 이따 올 때 가지고 예. 온다 그랬으니까요. 예. 약속 지키세요. 네. 약속 지키시고요. 자,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이 있듯이